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씨입니다. 지난번까지 아이템이랑 가면 얻는데 좀 신경을 썼는데 오늘은 이쪽이겠구나. 도베이? 게레 도게이? 이카나노 뭐 여긴 아마 무덤 쪽이었던 것 같고 해안가를 가볼까요? 오카리나를 불어서 생각해보니까 칼이 없어가지고 부엉이를 먹였었군요. 일단 나가죠. 그리고 시간이 좀 빠른 것 같으니까 시간을 느리게 하겠습니다. 던전 앞까지 그냥 깨고 던전 앞에서 이쪽이 아니네. 던전 들어가기 전까지 그냥 간 다음에 직전에서 첫날로 돌아가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러지 않고 있어요. 이쪽이고요. 가면 벗고 에포나를 불러서 해안으로 가도록 하죠. 넘었다. 이런 못 넘었네. 다시 뒤로 간 다음에 한번 더. 왜 못 넘지? 너무 높은가요? 말을 안 듣네. 아무튼 대충 이쯤에서 내리고 자 마지막 졸아가면 자, 물속에서 헤엄을 칠 수가 있습니다. 점프. 아이고, 실패했네. 보홍이상 켜주고요. 이제 좀 멀리 갈 수 있으니까 가보고 있어요. 바닥에 뭐라고 표시말이 있는데 일단 더 지나가 보죠. 이쪽이 맞는진 모르겠어요. 다시 돌아온 걸 보면 진행이 안 되는 것 같고요. 금색노 사카나? 사카나가 뭐지?
하나가 뭘까요? 저기 아닌가? 그러고 보면은 요 앞집에 그 해마? 가 있었는데 왜 나가니? 요건가? 사카나 오 맞는 것 같긴 한데 その 魚に 興味 あるのか 관심 있는 건가? 珍しい 魚だろう そいつは 立つの どうしようと 뭐라는 걸까요? 그냥 해안가에서 잡았다는 것 같은데 오지키와 지마 지마로 오모이데요 호싱이 나라 유주때 야때모 이제 뭐라고 하는 거지? 오마에 여해적이라는 것 같은데 여해적 여해적이라 만 지금 한차 다시 걸어야 되나? 야, 카메라 한자랑 똑같은 것 같은데 여해적을 사진 찍어 오라는 거 같네요. 그러면은 일단 저 왼쪽 거 저길 갈 수 있나? 여기저기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되는데 조라호르니 네 못 올라가니? 그럼 키 큰 조라로 가면 되죠. 여기는 고런 펀치로 푸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펀치! 구멍이 나왔습니다. 전형적인 아이템 공급 동굴 같아요. 쥐폭탄 그 전까지 얻었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무한 리필인가 보네요.
화살이랑 폭탄. 요정은 안 주는데. 저쪽에 링크래. 그러고 보니까 나비가 아니고 뭐였지?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데. 몬스터를 보고 알려준 건가? 일단 보물상자가 있네요. 펼치면서 공격하는 거는 없나 보고 있었는데. 50루피. 뭐 나쁘지 않습니다. 왠지 이쪽으로 가면 다시 돌아올 것 같은 느낌인데요. 역시나 돌아왔네요. 위로 가야 되는 듯한데. 여기 잠수함 쪽으로 가보죠. 지금 지도를 안 사가지고. 너도 못 올라가니? 밖에 돌아보고 있는데 계속 걸리네요.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. 여기 줄기가 있는 걸 보니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긴 어디지? 지난번에 가면 얻을 때 봤던 아가씨인데. 앞에는 신전이 있다는데 못 넘어가겠죠? 부엉이 조각상. 요정이 나왔다. 잡아야죠. 일단 이 앞에 들어가 볼게요. 조라마을 같은데. 조라호루. 조라홀. 간판에서 읽었던 조라홀이 나타났습니다. 앞에 지금 길 막혀서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. 변신. 비켜주네요. 아, 링크로 왔을 때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거였나 봅니다. 여긴 다 기타 치는 애들인가? 집 개발인데. 아, 앞에 있던 아가씨 이름이 루루인가 본데요. 당연히 내용은 모르겠고요. 옆방도 가보죠. 여긴 드럼인데. 루루노 한자. 그래,
아르테트 신전 조라 미라 미에이 뭐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신전에는 가긴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참고로 얘는 부메랑을 쓸 수 있습니다. 자 중앙도 한번 가보죠. 스테이지 정비 중인 것 같네요. 여기도 뭐 불꽃을 붙일 수가 있어 보이는데 밤이 되면 그냥 켜지는 건가? 위쪽으로 올라가 보죠. 아까 이렇게 왔었나? 아닌 것 같은데. 가운데로 나온 것 같은데 드디어 수정해서 저 가시물고기를 공격할 수 있게 됐습니다. 별거 없네요. 뭐야 왜? 아 한짝이 안 왔구나. 어디 갔어 물고기? 그냥 멈춰놓고 지나왔구요.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? 졸아버리고 여기는 왠지 항아리 깨기 연습용인 것 같은데 신문피를 빼앗긴 건가요? 안쪽으로도 갈 수 있는데 아무래도 지도가 없어서 너무 불편합니다. 지도를 좀 구해와야 되겠어요. 아, 여기는 그냥
가서 들어보니까 여기 왜 아까 항아리 부엉이만 잡고 팅크를 안 했을까요? 안 되네. 그러면은 화살로 팅크를 소환해보죠. 지도를 사러 겸사겸사 왔던 것 같은데 깜빡하고 그냥 간대요. 35살이라는 거 왜 이렇게 강조하실까요? 자, 그레이토 베이. 지도를 샀습니다. 마을 지도도 나오나?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시간은 잘도 가네요. 이쪽 끝쪽에도 길이 있어 보이는데 왠지 삽질할 것 같지만 먼저 가볼게요. 지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편한 것을 입구가 위에 없나? 여기 한 번에 성공인 건가? 아무튼 가보죠. 해적에 뭐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제대로 온 것 같긴 한데 여기 혹샷을 주나 보네요. 아니면은 딴 데서 얻어와야 되나. 일단은 걸리면은 골치 아프니까 돌멩이 가면 이거 쓰고 가면 안 걸려요. 물고기는 알아보나 보네요. 탔다. 뒤에 있지만 모르죠. 저기는 혹시 있어야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아닌가? 저 위쪽에 고런 스위치처럼 보이는 게 하나 튀어나온 거를 본 것 같아서 내렸거든요. 요거 왜 껐지? 스위치가 있으니까 가보죠. 입구가 어디지 근데? 여기인 것 같은데 들어왔습니다. 여긴 그냥 물고기인가? 참고로 공격 버튼을 누르면은
바닥으로 내려갑니다. 여기는 그냥 페이크일 것 같은 느낌인데 한번 부딪혀는 보죠. 계속 왜 반대로 가니? 도움이 안 돼. 페이크가 아니네. 그러고 보니까 위쪽도 갈 수 있는 근데 가운데는 뭐지? 아, 보물 상자가 있네요. 20루피? 통로에 종류를 지금 잘 모르겠는데 밀면은 한번 밀어보죠. 아, 아까 여기서 당겨놔야 여기까지 올 수 있구나. 그러면은 얘를 밖으로 밀어놓으면 계속 동글동글 돌기만 하겠네요. 뭐 그거는 지금 상관없고 올라가 볼게요. 뭐야, 왜 다시 내려가? 앞쪽에 저거 폭탄일 건데 아닌가? 뭔가 아플 것 같으니 그냥 걸어서 지나왔고요. 여기 그냥 뭐 올라가면 될 것 같고. 옆방으로 넘어왔습니다. 사이즈는 지도인데 20루피. 이쪽은 뭐고 이쪽은 뭐지? 일단 올라가자. 하트가 하나 보이고 고론으로 변신해서 다 부셔봤는데 1루피짜리네요. 이쪽은 목표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일단 내려가 보겠습니다. 보물 상자가 있네요. 앞쪽은 뭐 막혀서 못 갈 것 같고 여기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지? 이쪽도 아닌 것 같은데 저기 스위치 타이머인가? 뭐 타이머라면은 지금 굳이 안 가도 될 것 같고 뭐야 여기 상자나 부셔서 아이템이라도 좀 얻어볼까 하고 있는데
예쁘다. 뭐 어? 스위치도 있네. 아 요런 어 잘렸습니다. 그러면은 이게 더 나을 것 같고요. 들어왔습니다. 설마 못 나가는 건 아니겠죠? 하트 조각 얻었고, 뭐 여기 스위치가 있네. 이번에는 저쪽에 스위치 때리고 슬슬 내려가죠. 역시나 폭탄 맞네. 이쪽에 사다리 뭐지? 길을 보라고 있는 건가? 쫓겨났네요. 어, 보물상자 있다. 아, 이쪽이 물 나오는 곳이고, 설마 닫혀있나? 아, 스위치 열어놔서 열려있네요. 했던 걸 또 해야 되는데. 했던 걸 또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. 일단은, 얘는 그냥 밀어놓는 게 낫겠네. 아까 밀어놓은 상태 그대로 남아있고요. 아무래도 나가면은 밖으로 가나봐요. 저기 배수구 쪽인 것 같은데. 차라리 처음에 저기서 걸려가지고 나갔으면 조심했을 텐데. 여기 계단으로 치고 진행하고 있고요. 여기 그냥 위로 그냥 지나왔습니다. 어, 입구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. 지도 안 주나? 느낌이 여기서 이걸 칠하는 것 같은데. 어디까지 올라가나? 뭐야?
위에 폭탄들이 있었는데 당했네요. 그러면은 고론 다시 쓰고, 네가 고론은 아니잖니. 옆에 문은 잠겨 있고 올라가야 되니까 혹시 몰라서 저기 돌멩이 가면을 썼습니다. 이건 뭐야? 만원경인데. 뭘 봐야 되는 거지? 여기도 뭐 스컬키도 있나? 달인데, 달. 그냥 복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. 아, 저기 뒤쪽에 스위치가 있는데 맞추면? 어, 열렸다. 그냥 내려가. 뭐 그래도 뭐 타이머가 있는 건 아니니까. 자, 나가면 이제 피해 다녀야 되니까 돌멩이 가면 쓰고 나갈게요. 요거 쓰고 있으면 안 걸렸던 것 같은데. 아까도 여외적들이 못 알아봤거든요. 들어왔다. 잡히면은 어디로 가려나? 감옥으로 가려나? 아니면 쫓겨나려나? 아무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오카리나에서는 게드 여전사들한테 걸리면 감옥으로 갔었거든요. 일단 요 앞방으로 가죠. 못 알아보죠. 어? 여기는 잡히네. 여기가 메인방인가? 어, 다행이네요. 그래도 처음부터 해야 되면 머리 아픈데. 여기 녹샤 찍고 오는 것 같고. 때리면 기절하죠. 화살로 기절시키고 갈 수 있다는 얘긴데. 그러면은 아까 위에서 직선으로 가서 걸렸는데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건지.